그런데 자연은 약간 다르지. 자연은 약간 다른 게 이게 이제 창발이라는 건데. 네. 창발이라는 뜻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. 네,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. 그 규칙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네.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연에서는 예를 들어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놓고 봤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뭔가 약간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, 뭐 다섯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를 느끼지 기본적으로. 이게 느낄 수도 있고 뭐 안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막 바뀌는 거를 우리가 봐. 관찰을 할 수 있고 이 사이에서 인터랙션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여기에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규칙을 이제 이 규칙을 보고 이 자연 패턴을 보잖아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규칙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일어나는 게 우리는 달 때문에 일어나잖아. 지구가 자전하고 막 이런저런 현상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아 이게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뭔가 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란 사이클을 돌았을 때 자연에 있는 다른 요소들도 막 이거에 맞춰서 막 움직이구나. 뭔가 원인과 결과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자연 패턴에서 관찰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치. 뭔가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고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확실해지고 우리나라도 옛날보다는 여름이 훨씬 더워졌잖아. 근데 그런 것도 꾸준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실해지는 거지 어느 한순간부터 갑자기 더워진 건 아니잖아. 근데 그런 게 이제 자연의 방식인데 그치. 근데 그게 조금 자연의 방식은 이 관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이클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완전히 확실하진 않은 맞죠, 그런 게 맞아.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는 뭐 겨울을 12월부터 2월, 봄을 3월부터 뭐 5월 뭐 이런 식으로 여름은 6월부터 8월 이렇게 했지만 그 정확히 막 어느 시점에 뭐 3월 며칠에 봄에서 여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년 바뀌고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자연 창발의 좀 법칙?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뭐 생물학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거 말했을 때 틀릴 수도 있고 기상 이런 거 하셨으면 그럼 좀 말씀해 주세요. 네 댓글로 네.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아까 투표보다는 자연하고 훨씬 비슷해요. 왜냐하면 합의가 어느 한순간 팡 하면서 도출되는 게 아니고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에 도달하기 때문에 자연과 일단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런데 비트코인과 달리 뭐 코스모스나 아이콘 혹은 이더리움 캐스퍼 이런 거는 차라리 이런 거는 투표 시스템? 투표 시스템에 왜 이거는? 아니 코스모스 좋아가지고 코스모스 흥해라 투더문 네네네 참고로 이제 요즘에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곳으로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재미스럽게 네, 네. 그래서 투표 시스템이 있죠. 이 투표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파이널리티라는 게 보장이 되고 이 기간 이후에는 모두 투표를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 안에 모두가 투표를 해야 되고 그때도 약간 비동기화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예, 어쨌든 파이널리티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. 하지만 비트코인은 합의나 투표가 한순간에 도출된다기보다는 수천 개의 독립적 노드가 비동기화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합의가 도출됩니다. 그래서 이 합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이해되셨나요? 네. 아 근데 난 개인적으로 시은 오빠가 설명했던 게 줬던 부분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뭐 코스모스와 이런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한 사이클 동안에는 좀 정해진 사람들이 투표와 이런 합의를 하다가 또 투표를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이클에 할 수 있다.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그런 차이가 좀 재밌었었거든 개인적으로. 아 맞아. 그건 추후에 설명을 할게. 근데 네. 맞아.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한다면 투표를 했는데 표가 110개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. 그쵸, 100명이 하는데? 100명이 하는데 110개가 나오면 안 되고, 혹은 100명에서 20명이 기권을 했는데 85개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.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되지.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재밌는 게,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창발 합의로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크게 상관이 없어. 되게 진짜 신기한 거죠.
각각의 장단점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추후에 한번. 맞습니다. 네, 비탈릭이 그래서 옛날에서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때 비탈릭이 약간 머리도 좀 깔끔하고. 네, 훨씬 또 앳돼 보이네. 수염도 좀 나 있고. 피부도 좀. 피부는 항상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은데. 블록 채굴자가 무엇이냐, 채굴이 무엇이냐라고 비탈릭 왈 블록 채굴자는 지난 10분간 네트워크에 일어난 사실에 대한 독재권을 행사한다라고 말했는데,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블록 채굴자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분간에 대해서 그때만 지금 막 500번째 블록이 생성이 됐다면 그 블록을 생성한 사람은 지난 10분간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독재권을 행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60분 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확실한 합의를 볼 수 있겠죠? 네. 혹시 이거 어떤 영화인지 알아? 히틀러 영화 아니야? 아닙니다. 아 진짜. 혹시 그건가? 뭐요? 히틀러... 찰리 채플린! 그 찰리 채플린 히틀러 등장한 거잖아. 드디어.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시는데 저 찰리 채플린 엄청 좋아하거든요. 네 맞습니다. 모던 타임즈. 네 맞아요. 거기서 나오는 이거 그 그레이트 딕테이터. 네 그래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 이 네 가지 절차를 통해서 탈중앙화 합의를 도출해요. 지금 저희가 뭐 탈중앙화 합의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 거에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합의가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그래서 뭐 이 네 가지인데요. 사실 오늘은 저희가 세 가지밖에 못해요.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서. 4번은 다음 회에. 네, 4번 겁나 길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 세 가지를 해보고 첫 번째인 각 플로드는 각 거래를 포괄적인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증을 한다. 이것부터 다루자면. 네. 뭐 다 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각 노드가 거래를 확산하기 이전에 거래를 받아가지고 누가 거래를 노드한테 보내잖아. 이 노드가 있고 또 노드한테 보내면. 잠금 해제 스크립트 맞춰보고 풀리네. 그 다음에 오케이 검증됐고 그 다음에 확산을 하는 거지. 근데 그러니까 잠금 해제 스크립트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유효하나 확정되지 않은 거래들을 모아가지고 맴풀을 생성하는 게 약간 1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채굴 노드는 거래를 종합하고 작업증명을 통해 블록을 생성한다. 이건 채굴 작업증명을 어떻게 하는가? 채굴하는 거. 그 다음에 모든 노드는 새 블록을 개별 검증을 하고 체인으로 연결을 한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실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네. 자 한번 보실까요? 이제 일단은 이게 비트코인 노드고 그 다음에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노드들을 연결을 하고 트랜잭션을 받아가지고 이 후보 블록에 모아서 이제 블록체인에 추가를 하려고 하고 여기는 난이도가 있거든. 그리고 뭐 다른 노드들 중에서 한 명이 블록을 채굴할 수도 있겠지. 그럼 여기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지금 일단 스위스에 있어. 저기 위에 뜨는 네 개의 숫자가 IP 주소 그거고 이게 이제 이 맨풀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트랜잭션. 그리고 이게 이제 후보 블록인데 얘가 이제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이 여기 안에는 1524개의 트랜잭션이 들어가 있고 크기는 대략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비트코인 코어를 돌리고 있죠. 그리고 난이도는 지금 이만큼 정도 되고 이 전 블록들은 이런 식으로 맞죠?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블록 하이트가 블록 숫자가 하이트가 이렇게 나오지. 53만 1863 블록. 맞지? 그리고 여기는 1340개의 트랜잭션이 있고 뭐 이 크기가 이렇게 된다. 하고 여기는 블록 해시 값이 이렇게 있지. 자, 여기까지는 이해가 그리고 블록체인 사이즈가 얼마인지 나오는데 여기를 또 보면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지금 이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대략 한 125개 정도가 되고 있고 지금 이건 로컬 호스트 이거 같은 경우는 이분 자체가 돌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, 멕시코, 러시아, 중국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. 여기 보면 어떤 애들은 블록체인 싱킹이 맞춰져 있고 어떤 애들은 마이너스 1블록. 얘는 그럼 아직까지는 한 개 부족하게 블록이 덜 생성됐다. 그래서 우리가 노드들의 규칙을 아는 걸로는 얘가 따라잡아야 되고 얘 같은 경우 독일에는 마이너스 13이잖아. 그치, 얘도, 한참 나왔네. 얘도 다운을 받고 있어. 아니면 여기 보면 독일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랑 우리가 블록을 공유하지 않는 이유가 맞지 않는 정보가 있어서 아니면 얘가 뭔가 거래를 잘못 보낼 건가 이래가지고 약간 타임아웃을 시켰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. 여기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친구도 있는지 궁금한데 그럼 플러스로 뜨겠네 그런 친구들. 앞서 나가고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뜨겠지. 뜨는데
뜨자마자 내가 그 친구가 누구인지 알자마자 난 다운을 받기 시작을 했지. 아, 검증을 해보고.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는 맞아. 맞아. 플러스가 나오기에는 되게 힘든 경우가 많지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이제 새로운 블록이 생성됐을 때 진짜 1초도 안 걸려. 1초 수 밀리초 만에 모든 정보가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다운받고 따라잡아버리니까. 그래서 이게 일단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. 그래서 뭐 최근 오던 거래를 종합하고 작업증명서 블록을 생성한다.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금방 이제 약간 봤던 거. 그래서 채굴을 하고 모든 돈을 새 블록을 개별 검증을 한다. 개별 검증을 하는 게 아까 봤던 뭐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 블록을 내가 새롭게 다른 사람이 보낸 블록을 내가 다운을 받았으면 그 안에 있는 트랜잭션은 말이 되나, 그 안에 해시값도 다 넣어보고 이거 말이 되나 하고. 채굴하는 거는 채굴이 원래 답을 찾는 건 힘들지만 예를 들어 특정 노드나 이런 걸 줬을 때 한 번씩 넣고 한번 돌리는 거는 진짜 쉽기 때문에 그게 검증이 된다면 바로 오케이 이 블록은 맞는 블록이나 라면서 자기 블록체인에 연결을 시키지. 이렇게 해서 1, 2, 3번이 끝나고요. 작업증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비유를 하자면 이거를 주사위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전에는 제가 림보로 비유를 했죠. 림보. 네, 림보도 괜찮은데 저 개인적으로 주사위 비유가 훨씬 더 잘 와닿지 않나. 아, 네. 그러니까 수학적인 건데 이거는 뭐냐면 주사위 두 개가 있어요. 주사위 두 개가 있으면서 우리가 12 이하의 숫자를 던져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거의 뭐 100% 확률로 맞아요. 어떤 숫자를 던지는지 12 이하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100%인데 이제 11 이하의 숫자를 던져보세요라고 한다면 11 이하로 하면은 이게 경우의 수가 6과 6이 나오는 걸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36분의 35가 나오거든요. 이제 10 이하의 숫자 이렇게 하면 계속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2 이하 숫자를 던져보세요가 될 텐데 그럼 1과 1이 있잖아. 그치, 딱 1만 나와야 2 이하인 거니까. 그러면 이거는 36분의 1 혹은 2% 확률을 가지고 있잖아. 그런데 만약 이제 너랑 나랑 있는데 이제 너가 뭐 이거는 왜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. 너가 오빠 뭐 2가 주사위 2가 나올 때까지 던져봐 라고 하잖아. 그럼 내가 막 던지기 시작했어. 그런데 2가 나왔어. 그러면 너가 1을 나온 사실을 보고 너가 알 수 있는 거는 36번을 던져봤다. 최소한 이 사람은 확률상 36번은 던져봤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. 근데 최고위도 그거랑 비슷해요. 작업증명이란 무엇이냐 하면 난이도가 이러이러한데 이런 답을 이만큼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아 최소한 이만큼의 작업은 했겠구나. 이거가 증명이 되는 게 작업증명입니다. 그치. 근데 예를 들면은 정말 36번의 확률이 있지만 정말 운이 좋으면은 처음 딱 던졌을 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. 그럼 채굴에서도 그럴 수... 아 물론 물론 그렇지만 평균 10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 뭐 진짜 몇 초 만에 다시 채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. 근데 크게 문제는 없어. 왜냐면 그게 적게 걸리는 확률이랑 많게 걸리는 확률이랑 다 이제 캔슬이 되기 때문에 네. 근데 그게 작업증명이고 네. 이게 이제 귀여운 어제 고양이 마리오인데 네. 근데 이 귀여운 그림과 달리 이게 이렇게 암을 유발하는 네. 게임이라고 네. 고양이 마리오 이렇게 쓰레기 게임 하죠. 네. 근데 왜 이걸 굳이 말을 하냐라고 하면 이게 마리오 게임인데 난이도가 좀 있는 게임이거든요. 그래서 왜 난이도가 존재해야 되냐? 누가 난이도를 도대체 조정을 하느냐?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?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답변을 해볼 텐데요. 네. 이 게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네. 아니면 뭐 머독이나 대정령 이런 사람들이 고양이 마리오 하신 거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블록의 난이도가 왜 존재를 하냐면 평균 10분에 생성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한다. 그리고 이게 시간이 이제 뭐냐면 평균 10분 이것도 약간 그 수단과 목적을 약간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평균의 10분에 생성되는 것이 원하는데 시간이 빨라지거나 느려졌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? 도대체 뭐 때문에 평균 10분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힘든 걸까요? 왜냐면은 그 난이도가 정해져 있지만 그걸 또 채굴력이라고 하나? 그걸 채굴하는 사람들마다 그런 채굴력이나 뭐
파워가 다를 수 있고 채굴 파워 네.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니까 그 평균을 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좀 그런 게 필요하죠. 맞습니다. 않을까? 그게 채산성이라고 하죠. 네. 그래서 컴퓨터 파워가 증가를 하는데 그 자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혹시 그 무어의 법칙이라고 알아? 무어의 법칙? 무어의 법칙 들어본 것 같아. 이게 컴퓨터 컴퓨터의 연산력이 뭐 뭐 2년에 걸쳐서 두 배씩 뛴다 뭐 이런 그런데 ASIC 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채굴을 하는 이제 채굴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막 이제 CPU에서 GPU로 넘어갈 때 그때 벌써 뭐 1000배 10000배 이렇게 뛰고 10000배에서 FPGA 뛰고 GPU 또 뛰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그래프가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없을 수도 있겠다. 근데 그 중요한 거는 ASIC이 처음 나왔을 때 옛날에는 어땠냐면 ASIC을 제가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주문을 넣었어. 프리오더를 넣었거든. 근데 채굴기라는 게 그 당시에 해시값 기준으로 내가 빨리 받으면 빨리 많이 채굴을 할 수 있거든. 근데 그때 애들이 약속을 잘 못 지켰어. 이 회사들이. 그래서 1년 뒤에 내가 주문시킨 거를 막 받는 거야. 지금 테슬라 M3 받는 것처럼.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늦게 받아. 근데 그러면 채산성이 너무 낮아. 그러니까 1년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채굴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채산성이 너무 낮아가지고 돈을 많이 잃고 그랬는데 여기서 혁명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비트메인이 나오면서 혁명적이었어. 아, 네. 왜냐하면 우지한님 시간도 잘 지켜. 그리고 자기들이 채굴할 때 자기들이 이거를 채굴기를 동시에 한 번에 풀지 않고 이거를 관리를 잘 하거든. 그래서 컴퓨터 파워가 이제 물론 새로운 채굴기를 만들어가지고 빵빵빵 올릴 수도 있겠지만 약간 시장 전반적에 걸쳐서 컴퓨터 파워가 오르는 걸 좀 조정을 좀 잘한 그런 역할을 했거든. 그래서 컴퓨터 파워가 원래는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는 이제 워낙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무어의 법칙보다 무어의 법칙이 이렇게 증가를 한다면 비트코인이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해버렸어.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시점이거든. 그런데 지금 뭐 GMO라고 일본 그 채굴 회사에서 7나노미터 칩 원래는 지금까지 14나노미터 그 엔트마이너 S9이 14나노미터인데 그게 이제 시장에 많이 풀렸는데 GMO에서 7나노미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파워가 또다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지. 그래서 채산성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거. 막 갑자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채굴기에 딱 켜버린다면 컴퓨터 파워가 빵 증가를 해버리는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난이도가 필요한 거지. 내가 채굴기가 뭐 채굴기가 여러 가지 균일한 채산성 가지고 있는 채굴기가 100개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200개가 됐다. 그러면 비트코인이 10분에 하나씩 한 블록이 10분에 하나씩 채굴되는 게 아니고 5분에 하나씩 채굴이 되겠지. 그치.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난이도가 조절이 되는 거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이고요. 컴퓨터 파워 증가. 근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그러면 한꺼번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채굴자들이 딱 들어와 버린다.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불가능. 아예 그게 불가능하다.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지금 비트코인에 돌리고 있는 그만큼의 하드웨어가 또 다른 곳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또 다른 곳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칩 등이나 그런 것이 지상으로 이동하는 거나 공수되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혹은 비트코인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에서 이런 쪽으로 배달을 하고 있던가. 근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. 아, 그러면 이건 정말 엄청난 뭐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평균적인 항상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는 약간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참여자인데 이제 투표를 하기 전에 몇 명이 투표할 거라는 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점. 최고의 참여자가 아까 1번과 연달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에는 새로운 채굴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난이도가 팡팡 점프를 했어 매번. 왜냐하면 채굴기 성능이 좋기 때문에. 그치. 그래서 점프를 하면서 과거에 채굴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채굴기를 껐어. 왜냐면 더 이상 채산성이 안 나와서. 그치. 왜냐면 그 신식 그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떨어지니까. 밀려가지고. 그래서 그럼 참여자 수 자체가 적어지거든. 그런 경우도 있고 참여자 수 자체가 적어지면 약간의 난이도에 그 영향도 끼치고. 숫자가 좀 적어진 난이도는 조금 더 낮아지겠네. 맞춰서.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소수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채산성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.
그래서 최고 참여자가 참여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많아지고 작아지고 한다. 지금 이제 GMO 7나노미터 칩이 뭐 이게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켜서 돌렸을 때 S9이나 S7을 돌리고 있는 애들이 막 그걸 끌지 안 끌지 우리가 이제 지금은 모르는 거지. 근데 이제 천천히 그 이제 퇴역을 하겠지 하나둘씩. 그 S7이든가 S9인지 그 체급기를 돌리다가 아 더 이제 더 이상 이게 수익을 못 내는 것 같다면 하나하나씩 끄기 시작할 수도 있지.